안녕하세요. 전담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? 오늘은 American Tactical에서 만든 모델 1911 G1이라는 그 싱글 액션 1911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아마 이거 예전에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오랜만에 이어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. 이 총은 그 로체스터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요. 생산은 필리핀에서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필리핀 나오죠? 그리고 요게 전장이 어떠냐면 전장이 19.6cm. 약그한뼘 정도 돼요. 이렇게 19.6cm 되고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은 10.2cm예요. 4인치거든요. 그리고 무게는 조금 묵직해요. 이게 전부 다뭐 커진 다 세니까. 쇳덩어리니까 이게 1097g이에요. 그리고 이게 신품이 얼마냐면 보통 한 450달러에서 한 550달러 그 정도 팔리거든요. 그런데 요 그립은 아마 여전 주인이 이걸 갖다 달아 넣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가격 대비 요게 너무 이뻐요. 그래서 아마 손님이 바깥 끼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그 60대 중반의 할매가 지금 사는 건데 이걸 이제 찾아가기 전에 서류를 진행 중에 기다리는 중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거든요. 일반 1911과 똑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게 잘안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그 60대 후반의 할배가 파는 건데 그 노인들은 이거 많이 안 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빡해요. 그런 빡빡하더니 안 되니까 이걸 뒤로 제낀 다음에 내리면 되거든요. 이게 되게 빡빡한 거 보니까 많이 안 쏘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립 세이프티, 세이프티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립 세이프티가 있고, 1911, 모든 1911에는 그립 세이프티가 있잖아요. 그죠? 이거 발사가 안 되거든요. 그립 세이프티를 안 잡으면. 이걸 잡은 다음에 바세를 당겨야 발사가 되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필리핀에서 많은 총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좀 총기를 많이 생산해서 미국에 좀 판매했으면 좋겠는데, 한국산은 많이 안 보이고요. 필리핀산, 그리고 터키산이 많이 보여요. 요거 신품 가격이 아마 한 45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 팔리고요. 좀, 아메리칸 택티컬 이 회사는 좀 조금 저렴한 가격이에요. 요 회사가. 요즘 총기가 많이 없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들어오기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지금 이 물건은 이제 곧 할머니가 찾아가니까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. 1911 이것도 쏘아보면 재밌더라고요. 그런데 저 요즘 실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450은 연습도 못 했어요.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격 한번 했는데 저도 1911 해야 되는데 요 프론트사이트 이게 없어졌어요. 잊어먹었거든요. 이거 없이 사격을 해야 될지, 아니면 이거 파트를 구해한 다음에 해야 될지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오케이, 오늘은, American Tactical M1911 GI, 450경, 싱글 액션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싱글 액션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